어? 웬 그릇?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건... 하! 바로 똥뚜까니란 거다, 이 무식한 것들아! 봐라! 이렇게 쭈그려 앉아 힘을 빡 주면! 이건 화분이란 건데 여기에 담긴 게 흙이고 이 안엔 작은 씨앗이 들어있어. 씨앗? 씨파라곤 다른 거예요? 봐, 씨앗은 이런 거야. 에게! 에게?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면 두파리가 좋아하는 오이도 생기는데? 오! 그럼 빨리 자라라 해봐요! 그렇게 해서 자라면 니놈 원형 탈모 부근에 모근도 자라라 하지 그랬냐? 이거 정수리라고 이 씨범바야! 거짓말! 귀신의 정수리가 저리 넓을 수 없다! 자, 집중! 지금부터 우리가 이 화분에 있는 씨앗을 키워볼 거야. 이 몸은 이 손 안에 깃든 흑염룡을 다스리기도 바쁘다. 이 있는 귀신은 이 통곡의 모닝스타로 자아성찰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야. 정말 독재자가 따로 없군. 자, 먼저 화분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해. 아, 왜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구리! 그쪽을 단단히 묶어라! 어? 너희 뭐하냐? 그늘 제거요! 해수가 무슨 그늘이야! 봐라! 풍기는 분위기가 웬만한 시면의 동굴보다 어둡지 않나? 어, 원래 적당한 그늘도 필요한 법이야. 그래요? 그럼 햇빛 한 번, 그늘 한 번, 다시 햇빛 한 번, 그늘 한 번. 이렇게 대머리 반사판을 이용하면 그쪽으로 옮길 필요도 없다. 아, 뜨거! 저 새끼가 진짜! 다음으론 물을 줄 거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우와! 이렇게 물 주는 것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와! 뭐예요? 바로 관심과 애정이지. 선생이 약파네. 진짜래도? 관심과 예쁜 말이 식물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식물에게 감정이 있으려면 뇌와 뉴런이 있어야 하지만 둘 다 없으므로 식물은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통 역시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 애들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저 하는 거 잘 봐요. 아유, 아주 그냥 부드러운 흙 속에 묻혀서 세상 드런 꼴도 안 보고 참 편해. 그치? 빨리 안 와! 확 그냥 물 대신 대저 먹여볼라! 두파라. 네? 됐다. 아무튼 선생님은 다 설명했어. 이제부터 씨앗을 기르는 건 너희 몫이야. 만약 식물이 죽거나 자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 아무리 봐도 수상하군. 뭐가? 모두 이 안에 씨앗을 두 눈으로 본 적 있나? 만약 씨앗이 없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즉, 이러나 저러나 우린 모두 모닝스타에 의해 처형된단 소리지. 그럼 어떡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씨앗이 없단 걸 증명해야지. 예! 어? 잘 있네. 하, 이제 어쩌지? 예! 에, 야! 이게 무슨 화분이야? 뭐? 명령이다! 당장 뱉어내도록! 이야 출시했다!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뭐해? 내가 씨앗이었음 똥똑 오르기 전에 수치스러워 퇴졌어. 몰라! 그냥 포기해. 뭐? 포기?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인 거 모르나? 난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당장 환자 블리딩 살피고 바이탈 체크 후 수술 준비시켜! 뭘 꾸물거려! 골든타임 놓치고 환자 죽일 셈인가? 저거 저거 또 컨셉질하고 자빠졌네. 오, 맞네! 시험만 멀쩡하면 다시 화분만 구하면 되잖아! 가 아니라 방금까지 화분이 없어서 이 지랄 난 거잖아! 내 역량! 원장실에 많아.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씨범바야! 그 전에... 뭐? 나 왜? 꺼내야지. 이 손 안엔 흑염룡이 깃들어 있어. 어림도 없다. 이 몸은 홀몸이 아니라 안 된단 말이다. 안 돼! 잘한다. 잘한다. 아! 뭐야? 어디 택배 왔나? 으쌰! 아, 들키겠다. 오, 좀 좋지. 그거라면 이 몸한테 맡겨라. 어? 흠! 어, 뭐야? 너 왜 나와 있어? 어서 반으로 안 들어가. 뭐야? 잠깐! 냄새 뭐야? 냄새 뭐야? 오! 이 중 아무거나 들고 가면 되겠네! 야! 망 잘 봐! 야! 갑자기 그게 왜 떨어져? 네가 장물합이야? 상자에 뭘 그렇게 쑤셔놓고 다니는 건데! 내가 뿌릴래!
자, 씨앗 한 입, 나 한 입, 다시 씨앗 한 입, 나 한 입. 아, 면적이 다르잖아. 형평성 몰라? 어, 싹이다. 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 근데 왜 희마리가 없지? 물을 더 줘볼까? 어, 없네. 뭐... 물귀신 주제 수압이 왜 이래? 기다려봐. 낙순물이 바위 뚫는 댔어. 뭐... 아이 참, 그래도 시들하네.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칭찬이나 해볼까? 유사광 믿는 멍청함 칭찬해. 나 말고 이 씨밤바야! 이놈은 니놈이 풀떼기의 줄무를 대가리에 붙는 그 뻔뻔함과 이기심을 칭찬한다! 나 아니라니까! 나 안 해. 쳐우지마. 할 줄 아는 거라고 눈새집밖에 없. 칭찬해. 역시 눈치 없는 새끼. 난 상자로 오장육부 퉁쳐버린 네 사지 칭찬해. 얘네 봐라. 보기와 다르게 착하네. 생각보다 잘 교화되겠는데? 이놈은 틀리딱딱으로 매화 더빙을 날로 먹는 니놈의 교활함을 칭찬한다. 어? 살아났다. 봐, 칭찬하니까 다시 살아났잖아. 진짜네. 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는데? 근데 화분이 되게 고급지다. 원래 이랬나? 아, 그게 화분이 밑에서 꾸며봤어요. 그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누가 대체 누구야? 아무튼 뭐, 안녕? 너 같은 이딴 애들이랑 하루 종일 있고 안녕하게 생겼냐? 어? 하여튼 글러먹은 애들 교환답시고 용쓰는 네 인생 칭찬해. 엘리트라면서 할 줄 아는 건 모닝스타 휘두르는 것밖에 없는 네 무능함 칭찬해. 생긴 건 국수다방 것처럼. 왜? 무슨 일 있었어?